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짧은, 한정된 자금으로 짧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수는 모두,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 정부의 저평가 해소 정책 이슈가 오늘장에서는 금융주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올라갔던 저 PBR 주들 벌써부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 시장은 아무래도 추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차익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 오늘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은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2차전지 쪽은 오후장에서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다시금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이 주도 업종으로 나설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 내일장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힘이 없는 시장입니다. 인내가 참 필요한 시기에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답답했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를 통해서 고민 상담 또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셔도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로 나온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요즘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실 좋은 성과를 보기는 힘든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힘든 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오늘 방송도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이라고 해서 이제 저 PBR 테마주 얘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 바닥을 잡아주는 건 또 이렇게 저평가가 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저 PBR 테마가 지금 이런 성장주 테마들,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제주반도체처럼 막 5배, 6배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가져간다. 조금은 이런 너무 고가 종목을 매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 PBR 테마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회를 노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주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PBR주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상에 이동하는 것도 약간 눈에 띄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독특한 점은 뭐였냐? 어제까지만 해도 저 PBR 테마주들이 네.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AI 테마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는 AI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저 PBR 테마주들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게 꼭 이제 완전 섹터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AI 테마가 장기적인 추세로서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쉬어가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AI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기세가 살짝은 숨고르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혼란스럽지만 이 흐름을 내일과 이번 주 내내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이 지금 장의 컬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핵심 포인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요즘 참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으로 조금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문자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이 대응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02-3772-0279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자, 지금 포스코 엠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 그리고 비중은 16% 담으셨는데요. 아, 전문가님, 요 종목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고민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은 시청자분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죠. 올해 1월 초부터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들고 있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호재는 다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재밖에 나올 게 없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올라간 게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겠고요. 다행히도 시청자분의 비중이 작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2차전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 12%짜리 급락이 나온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최근에 이제 양극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섹터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이 섹터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차트는 이 장기 차트를 장기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240선과 480선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왜 중요하냐? 240선은 1년 동안의 선이고요. 480선은 2년간의 선이죠. 그래서 1년 선인 240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직전에 1년 동안 물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평단보다 더 낮은 구간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이 얘기는 사실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아줄 사람보다는 오히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종목을 2차 전지 어느 종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2차 전지의 대세 랠리가 나타났던 22년 4월에 이 급등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호재밖에 나올 게 없었던 구간이다 싶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악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겠고 물론 호재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포스코 엠텍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전부 또 에코프로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야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 지금 모두가 이 구간은 지지할 거다.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서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포지션을 홀딩하고 계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한 10%짜리, 15%짜리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처럼 여기서 한 15%에서 20% 하락이 나오게 되면 거의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반토막이 나면 그때는 눈물의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또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구간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저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손절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온 상태 제가 봤을 때 뭐 한 1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을 시청자분께서 누리신다면 지금의 이 손절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손절을 하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재매수를 하자라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영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오킨스전자인데요. 네, 오킨스전자. 네, 12,840원이고 네. 매수가 60%. 비중 60%요? 네, 아, 네.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네. 오늘 원래 13,500원에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다 하락을 하길래 제가 13,520원에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다시 재매수한 거거든요. 12,840원을. 아, 알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어떤 솔루션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자분 운영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종목에 60%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목 들어가실 때 이렇게 비중을 세게 실을 때는 이 종목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XR 테마로 오르긴 했는데 과거에 이 하락 부분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잘 모르시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센서뷰가 자회사거든요. 센서뷰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센서뷰 밸류가 이제 빠져나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 종목 이제 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에서 한 13,000원 구간대에 CB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CB라는 건 이제 전환사채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이 전환사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가 부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타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충분히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 부분에 대한 물량을 뱉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XR 테마가 장기적 테마라고 전 보고 있고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네오셈 또 엑시콘과 함께 이 CXR 테마에서 3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내비 두신다면 뭐 길게 보신다면 당연히 한 2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 있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중이 이렇게 커버리면은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어디서 매수를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중이 100%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00%가 물린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고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반도체가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양한 이 AI 빅테크 쪽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종목을 들어갔다는 거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추세는 이런 식으로 타고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5,800원대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월말이지 않습니까? 그 월말이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뭐 한 4~5%짜리 작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이 평단이 지금 딱 오늘 종가기 때문에 내일 자그마한 슈팅 뭐 4~5%짜리 슈팅만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의 한 70%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길게 크게 먹으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만약에 시청자분이 단타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단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죠? 단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어쨌든 간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전량을 파시든 70%를 파시든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 내일 반등하는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0%입니다. 12,000원에 10%요? 네. 아, 대한전선 지금 오늘 저 중단 때문에 걸리라고 했는데 네네. 많이 내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 유증
주주 배정 유증 나올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아마 주주 배정 전에 들고 계셔가지고 이 주주 배정 부분을 아마 하락을 맞으신 것 같, 하락을 이제 맞으신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네. 네, 아마 좀 오래 갈고 계셨던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전선 쪽이 전력기계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변압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선기기 쪽이 상승을 할 겁니다만 요 주주 배정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증자가 얼마였습니까? 네? 증자가 얼마였습니까? 증자는 그때 나온 가격대로 했었죠. 그래서 증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 주주배정 증자에서 어떤 목적으로서 주주배정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주주배정한다. 이게 제일 나쁜 거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때문에 주주배정 증자를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매출액이 조금 이제 매출액이 실제로 현실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의 과거 차트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땡겨보면은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급락 나오고 오랫동안 바닥을 긁고 바닥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직전에 이 하락 부분을 다 메꾸는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서 뭐 제가 봤을 때 한 대략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겠죠.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겠고요. 다만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물량 소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한전선이 더디 가더라고요. 예, 더디 가죠. 예, 더디 가는데 여기 지금 갈아탈 그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조금 더 붙잡고 계신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주주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주주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 11,500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분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11,000원이 와도 아마 뭐 아 이게 뭐 수익이 아닌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500원을 한 번 더 깰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8,500원에서 동일 비중을 추가 매수하신다면 지금 평균 단가가 한 1,500원, 1,400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승 구간 때 수익으로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 지금 추가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8,500원 선 잘 메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하실 수 있는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되시는 종목들 좀 고민 해결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HLB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920원이시고요. 비중은 11%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HLB 지금 꽤 수익권이신데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비중이나 이런 거 이런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아마 소액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니까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회사의 빠른 대응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좀 상승을 하게 됐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실사 FDA 관련된 내용이 5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가 보시면 과거에 HLB가 고가를 찍었던 2019년도에 이 85,000원 구간을 이제 18%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LNF라든지 포스코 DX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의 패시브 수급을 이제 수혜를 받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5월 달에 FDA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대표 주주죠. 이제 오너분 진양곤 대표님께서 굉장히 주가 부양에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옆에서 자꾸 HLB, HLB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사실 매수를 하실 때는 중요한 맥점이 있습니다. 이 맥점을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물리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최대 극대의 수익을 누리는 구간을 이제 확보를 하실 텐데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겠고요. 이제는 수익을 누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로스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 주가에서는 내가 익절하고 나오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쭉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직전 고점 85,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 내가 여기에 락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고 지금 내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시청자분께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잘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또 말씀해 주신 만큼 대응도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T로보틱스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2,000원이시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 언제쯤 올라올까요? 그렇죠. 지금 매수가 빨리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똑같이 기술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AI 테마주는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또 맞아요. 로봇주는 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가 쉬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AI라는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AI가 왜 탄생했습니까?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AI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인건비 상승을 인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로봇은 결국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거의 한 8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로봇 섹터는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T로보틱스는 약간 중형주, 3등주, 2등주라고 볼 수 있겠고 대장주를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종목 그때 제가 많은 분들께 이거 상담을 드렸는데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대장주인 종목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5일선을 타면서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탈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장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독주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T로보틱스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T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AMR이라는 이 자동 이송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뭐가 문제죠? 수급적 이슈 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도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투매가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일 겁니다. 아마 별로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18,300원 구간 요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투매가 한번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됐지? 큰일 났나? 하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를 이 세력들이 받아먹고 이렇게 세력들이 이것을 매집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 주가를 부양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너무 큽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이 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비중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어차피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할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40% 중에서 20% 정도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1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이번에 매도하셨던 그만큼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로보틱스 비중 관리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주들 흐름까지 같이 짚어주셨고요. 대응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시청해 주셨을까요? 예, 카페 24요. 카페 24,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950원에 15%입니다. 10%입니다. 3950원에 17%요? 10% 비중 10%. 10%요. 아, 네. 예. 카페 24, 구글 관련주로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님.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요 종목 뭐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겠고요. 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 물리신 거죠. 물리신 거라서 제가 봤을 땐 사실 요거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고 시청자분이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청자분이 이걸 얼만큼 들고 갈 수 있느냐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장기 투자할 생각 있으신가요? 적어도 1년 이상 들고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1년 이상 들고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1년까지는 들고 전문가님이 뭐 손에 안 보고 나가면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아마 제가 봤을 때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요 구간에서 아마 돌파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요 구간에서. 근데 당연히 돌파가 안 나오죠. 왜냐? 누구가 예.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에선 돌파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예. 시청자분께서 이제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신 거겠고요. 제가 봤을 때 하락은 예. 제가 봤을 때 2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하락 2만 원 아래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말은 예. 2만 원까지 예. 빠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 한 번 나와주면서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 랠리가 나올 거겠고요. 2차 랠리는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오랜 하락을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은 대조정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 하락은 대상승을 위한 준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자분께서 장기로 보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시고 요거를 이제 잘 홀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구글이랑 협업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카페 24 조금 여유 있게 기간을 좀 보시고 2만 원 단에서 추가 매수까지 해보시는 방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즉각적인 대응 전략부터 여러분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또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알짜배기 종목까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꼼꼼한 시장 분석부터 정말 명확한 종목 선정까지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의 실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아 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소통방 입장하셔서 가까이에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가 열려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을 스캔하신 뒤에 5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소통방 활짝 열립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오늘 이야기 가져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부터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저의 본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 밑에 보이시죠? 밑에 요거 QR코드 꼭 찍어서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셔야지만 요 종목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들어와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어떤 저의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좀 담아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화두였던 건 어떻게 보면 AI 테마와 저 PBR 테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물론 저도 그 내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 조정 속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장 마지막에 AI 테마주들이 올랐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 상승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 것을 사주업소음으로써 고가에 물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 PBR 테마주에 대해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 PBR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어떤 것들을 봐야지만 내가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1위로 남는 이상 미국의 대장주가 돼 있는 이상 AI 테마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AMD와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주가가 빠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AI 테마를 못 하셨다면 AI 테마를 아직 못 사셨다면 탑승 기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정말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어떤 걸 해야 되겠죠? AI 테마주들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의 시총을 이겨내고서 지금 AI로 갔다가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최소 1년, 길게는 내후년, 2, 3년 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계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도 AI 테마를 사야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AI 쪽에 대해서는 왜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자, GPT 앱 있죠? GPT 스토어에 지금 GPT 앱이 300만 건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몇억 건, 이 GPT, 이 AI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노란톡을 썼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내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애플은 아이폰 같은 경우로 갖다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데 AI라는 시대를 맞으면서 빠르게 아이폰에 이런 AI들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놓쳤죠. 왜냐? 애플의 기본적인 이제 확인을 하고
기술을 도입시키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조금 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는 건 애플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물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입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두 포인트가 이 AI의 시장의 개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징적 이 시총 1위라는 것들이 AI 테마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기회, 조정의 기회를 노려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게 이스트 소프트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 종목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주가 이 조정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거의 한 300%, 2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물량 소화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모두가 AI 테마를 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들고 있으면 그 다음 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에서 매도를 할 사람은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을 받을 세력들은 또 이 밑에서 받을 구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조정의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들 보시면 밑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이런 밑에 꼬리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 구간, 상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계속 우상향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어느 순간은 이제 더 이상 팔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제 AI 테마에서 약간의 조정의 뉘앙스가 느껴진다라고 해도 있었던 부분이, 지금 대장주인 뭐 예를 들면 어부부 반도체나 또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단기 하락을 한 다음에 바로 거의 그만큼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등주, 3등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 바로 즉각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1등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등주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주변에 있는 테마들이 다 같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AI 테마가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의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정을 견뎌내야지만 그 다음 두 배, 세 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100배 상승했던 그런 추가적 상승을 누릴 수 있으시는 거겠고요. 아직 못 사셨다, 아직 보유를 못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 구간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대장주들을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요 종목이죠. 이제 저 PBR 테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 PBR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얘기가 많아요. 이게 끝났다. 어제 하루 만에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오를 때까지 적어도 몇몇 종목들이 확실하게 두 배, 세 배가 움직일 때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도 도입이 발표되는 게 2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2월 달에 이런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너의 기업 가치를 올려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장사라도 정부를 이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보일 거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2월 달까지는 계속은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다만 아시다시피 저 PBR 테마는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PBR이 1 이하인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종목들이 적어도 1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런 부양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0.5짜리 PBR 0.5짜리는 많이 올라봐야 1로 간다면 2배밖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열려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2배, 3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뭐 20%, 30%만 올라가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 뭐 정부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봐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이마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무진장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터져주면서. 물론 오늘은 AI 테마가 AI 테마의 수급이 붙으면서 이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증시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태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은 기업입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증시 부양 카드로서 태광산업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라고 했을 때 태광산업이 어쩔 수 없이 고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충분히 받게 되면 매수할 자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장바구니에 쏙쏙 담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타임특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임특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핫한 종목 두 종목과 히든 종목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주 핫한 종목 왜 지금 갖고 나오냐라고 하실 텐데요. 아주 핫한 종목이 아주 핫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 건지, 또 앞으로 이 종목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어느 시점에 사면 될지를 중요한 이 맥점 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핫한 종목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어부 반도체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온센서 AI 대장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 대장 저가 바로 이 온센서 AI 테마인 어부 반도체를 맥점 자리에서 잡아드렸다는 거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00% 정도 상승을 했겠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상승을 위한 맥점을 제가 대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보셔야지만 잡을 수 있겠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맥점 자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 하는지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전자 부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AI 테마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 실생활에 가전제품에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세탁기에다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세탁기야, 몇월 몇 시에 세탁기 좀 돌려줘라고 했을 때 이걸 알아들으려면 AI 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센서에 필요한 MCU를 만드는 어부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장주인 어부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뭐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뭐 한 1, 2주 전에 바로 이 맥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그냥 모르면 되지 라고 하지만 왜 제가 이걸 다시 갖고 나왔느냐, 이렇게 대장주를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 매수하셨던 분들 말고도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이걸 보셔서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대응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 다시 갖고 나왔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으나 요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을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하락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락을 함으로써 이 주식을 사줄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손바뀜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이 이제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뺍니다. 왜 뺄까요?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 사봤나 보네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이런 매도를 받고서 올리는 게 이 세력의 기본적 수법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아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가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달렸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고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고가인 위치에서는 좋은 위치에서는 사실 좋게 본다면
그냥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고 삼성전자 실적 좋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언제 풀 건데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 갤럭시 얘기도 다 나왔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했던, 강하게 매수를 했던 매수세들이 어떻게 되죠? 하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는 맥점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매수 가격대 알려드릴 텐데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을 때 이 구간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저의 논리로 인해서 만든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테마주겠고요. 제가 매수 안내를 9월달에 했습니다. 아무도 이 종목 보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17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가 좀 이따 맥점 알려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맥점만 보세요. 맥점만 보시면 이 대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자, 요거 이스트소프트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한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트소프트가 실제로 뭐 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주가만 보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지금 태진아 씨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태진아 씨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AI로서 이스트소프트에서 이 기술을 통해서 AI 기술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아셨다면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모두가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안 보고 그냥 주가만 보고 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알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 9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매직 구간 이후에 17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똑같죠. 지금 아래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달리고 있는데 이런 네 번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다가 그냥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다행히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힌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거의 뭐 한 1, 2주 정도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아주 강한 하락보다는 이런 박스권에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차 랠리, 3차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이 부분이 추가 매수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이탈하고 났을 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구간은 일단 지지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도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갭으로 떴던 구간에서는 이 갭 이하로 빠졌을 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매수 구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 매수 구간 한번 캡처해보세요. 캡처해서 저희 노란톡방 올려주시면 추가적인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땡 종목이고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저 PBR 테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저 PBR이라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고 자사주도 많아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0.5 PBR에 자사주가 44%, 현금이 무려 2,200억이나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금 부자인 이 땡땡땡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저 PBR 종목들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부양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높은 종목을 지금 따라 사면은 무섭죠. 무섭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 보고서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금융자산이 2,200억을 들고 있겠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44%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저 PBR 정책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는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에서 지금 뾰족 이제 첫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밑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속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AI 테마 대장주 두 가지 종목, 어부부 반도체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전략과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저 PBR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7시에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